자, 정말 우리 역사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대목, 그리고 가장 찬란했던 대목, 그러면서도 가장 아쉬운 대목.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라남도 도청이 목포, 저 목포, 목포가 있고, 이제 목포 밑에 해남이 있잖아요. 해남이 있고, 이제 목포 위에가 뭐죠? 바로 목포 위에가 무안이라고. 호남가의 무안을 일삼은 이러곤 하죠. 편안함을 힘쓴다. 아, 그래서 이제 무안이라고. 근데 초희가 태어난 것은 1786년입니다. 1786년 무안 삼양면. 삼양면, 신기 마을이라는 데서 신기촌이라는, 신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 지금 흔적이 있기는, 요새 하도 지명을 바꿔가지고 하여튼 그이 세밀한 지도를 보면 나와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크게 얘기하면은 1866년 8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81세로 돌아가셨으니까는 정순헌철 고까지 해당됩니다. 이 우리 역사의 가장 험난한 시대를 사신 분인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1786년에 누가 또 태어났냐 하면은 바로 추사 김정희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동갑이죠. 동갑인데, 이 동갑이라고 그러지만은 추사는 이 초이라는 사람은 무안의 이 깡촌에 그야말로 이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 예산에 그 추사 집을 가보면은 얼마나 으리떵떵한 집인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아주 놀랍니다. 그 추사가 태어난 집을 보면은 99칸짜리 집은 아니래도 한뭐한 60칸은 충분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택인데,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추사를 그 태어난 곳이 예산 거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사를 충청도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태어난 곳이랑 자란 곳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추사는 증조부가 김한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김한신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한신이란 사람은 영조의 둘째 딸 화순 옹주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통 월성위라고 그러니, 이제 부그 옹주의 남편을 이렇게 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월성위라고 부르거든요. 월성위. 영조가 장인이니까 이거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경제적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신안면, 예산의 신안면 용궁리 주변을 전부 사들였어요. 사들여가지고 그 당시 충청도가 53군현이었는데, 각 군에서 한칸 비용을 다 댔기 때문에 53칸 집이 됐다고 그래요. 그 집이 53칸 집이 됐다는 건데,
김한신은 결국은 자식을 못 낳고 39세에 요절을 해요. 여기 보면은 39세에 요절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순옹주도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곡기를 끊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죽어요. 그래가지고 김한신의 큰형 김한정의 셋째 아들 김희주라는 사람이 뒤를 이어가지고 월성이 부부의 제사를 모시게 합니다. 아, 그런데 이 김희주가, 결국은 아들 넷을 두는데, 그 큰아들이 김노영이고, 노나로 놓지 않습니다. 노영이고, 이게 큰아들이고, 여기 넷째 아들이 김노경인데, 이 김노경의 아들이 지금 김정이란 말이에요. 김정이가 이 김노경의 아들인데, 이 자기 큰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김정이는 김노경이 친부이지만, 김노영의 양자로 들어간다고. 양자로 들어가서, 서울 월성이 저택에서 커요. 그래, 그게 지금 저 내자 호텔 궁궐 바로 앞에 거기서 큰다고. 그러니까 김정희를 예산 촌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이게 혼동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 정부청사 했던 그 뒤쪽이라고 그러니까 내자 호텔 그 정도 뭐 어디 그겠지. 그 바로 궁궐 앞에. 그 얼마나 으리떵떵 많이 가고 영조에 그 그니까는 김한신에서 김희주에서 김노영으로 해서 지금 김정희로 온 거니까 이건 영조의 그 권위 그 왕족의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김정희가 지금 이 아주 어려서부터 외롭게 크는 거지. 거기서, 이 대저택에서 외롭게, 크는데, 여섯 살 때, 워낙 이 사람이 추사가 그 영민하고, 상당히 머리가 좋고, 이렇게 뛰어났으니까, 그래서 여섯 살 때, 그, 김노영 이 사람이 얘를 어디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그 서울에 그 당시 이제 그 동네에 살던 박재가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재가하고 이제 사제지간이 됐다는 건데 박재가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최재공이라고 있잖아요. 이 최재공도 추사를 방문해서 추사를 하여튼 키우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공헌을 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아홉 살 때 김노영이 유배를 가요. 김노영이 유배를 가고 그러니까는 또 작은 아버지가 김노영의 동생이 그 타계를 해요. 그 다음에는 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또 큰아버지가 돌아가고 그리고 할아버지 김희주 이렇게 차례대로 모조리 죽어요. 모조리. 그러고서 12살 때 월성이군에 그야말로 건늙은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지키리라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12살 때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산 이씨를 아내로 맞았는데 5년 만에 부인도 또 죽습니다. 사별을 합니다. 박재가도 죽고
양모 또한 양 그 일을 일으키던 양모 또한 세상을 떠나고 싸그리 죽는 거예요. 그 김정희의 그 성장 과정은 그야말로 죽음뿐이었다라는 죽음이 이 소년을 키웠다. 그런데 오직 생부 김노경만 산 거예요. 생부 김노경만 산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자, 봅시다. 우리가 이 거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사와 초희라는 사람의 관계를, 추사가 나중에 뭐 제주도 유배하다가 대흥사에 들려가지고, 초희 선사를 만나가지고 뭐 차를 같이 마시고 떠났다라는 식으로 전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 주사와 초희의 만남이라는 것은 훨씬 이전에 서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서울에서 이루어진 건데 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기 전에 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결국 이 영정조 시대가 우리 역사에서는 가장 그 뭐라 그럴까 그 조선 왕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성계 구태타로 인해서 그 뭔가 우리가 이 전까지 고려까지는 그래도 이게 예, 고구려 패러다임이라는 게 유지되었던 국가인데, 여기서 전혀 다른 이상한 유교 국가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없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이런 조선 왕조라는 건 아주 독특한 정치 체제도, 그야말로 그 귀족 정치죠. 이게 일종의 왕권, 순수한 왕권도 아니고, 예, 귀족, 정치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종의 그런 형태로 인해 가지고 왕권을 제약하면서 쭉 내려왔는데 이 선조 때에 비로소 뭐냐면 이태계가 선조를 마지막으로 가리키는 성악시도를 지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 왕조가 여기서부터 새롭게 그야말로 유교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아주 그 고구려 이 북방 정책을 다 포기하고 그 이상적인 유교적 국가를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주작을 가지고 쭉 해왔지만 이 초기로부터 엄청난 이 사회 격변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우울해 티를 내니까 그냥 말 타고 댕기든.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얌전한 서생 도련님으로 만든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옥 구조도 변하고 의상도 변하고 그 고려에서 조선 초기의 변화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고려시대만 해도 여자들이 마음대로 그 절에 마음대로 댕기고 뭐 섹스를 뭐 해도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 소통된 문화였는데 조선 왕조로 된 스트릭트한 유교 도덕에 의한 굉장히 그 아주 노블한 그러한 이상한 나라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 선비 그룹들이 최고로 이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게 이 선조 때란 말이죠. 이때 가장 많이 배출돼가지고 이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유명한 이기 논쟁이라는 것도 이게 유교가 자기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비로소 그 몇백 년을 거치면서 자기 표현을 시작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선조 때 이게 그 임진의 나라로 해서 이 나라가 끝났다면은 멋있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때 만약에 변했다면은 우리나라가 이 여기서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됐다고. 이 여기서의 고생이 여기서 정확한 처리가 됐더라면, 이게 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지, 그 반민특위 문제나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의 반민특위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조부터 죽여야 되는 거거든. 이게 반민특위 아주 이거야말로 그렇게 되면 이제 왕권이, 혁명이 일어났어야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순신하고 이율곡하고 같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나는 제일 좋았다. 역사적으로 그 나이도 잘 안 맞았고 하여튼 이율곡은 그 전에 죽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동서분당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 선비들에 의한 당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당쟁. 그러나 이 당쟁이라는 거는 굉장히 선비 문화를 활성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그 임진왜란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사회적 문제를 놓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민주주의로 말하면 정당 정치가 시작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칼날을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영조에 와서 이게 너무 격화되니까 이제 탕평책을 쓴다. 탕평책을 쓴다는 건데 탕이군가? 탕평책을 쓴다는 건데 사실은 이 탕평책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이 사색당파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전략은 아니었고 결국은 이제 노론 세력이 성장하는 그러한 결과밖에는 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소위 말해서 정조라는 탁월한 인물이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그야말로 그 우리나라의 축적된 문화가 그나마 이렇게 아주 폐쇄된 그 유교 문화가 그 나름대로 그 뭔가 뭐 한문 실력이나 모든 그 이 양반 문화 조선 이 조선조의 양반 문화의 모든 이 가능성이 여기에 폭발적으로 정조 시대 때 개화가 된다고 보면 된단 말이야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개화가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경화사족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경화사족이라는 이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 영종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조선 팔도가 뭐냐면 지방 문화가 서울 문화보단 더 셌다고. 이태계만 해도 계속 영남으로 내려가려고 했지 서울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 기대승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송시열도 이 충청도 기반으로 자기 그 확고한 거기 서원에서 그냥 제자들 기르고 거기 막강한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지 서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서울은 신도시잖아요. 이게 쌩으로 저 이성계가 만든 거니까 여기 서울은 이 뿌리가 없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평양이나 경주나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전혀 다른 도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게 문화적으로 찰나면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리고 서울에서 뭐 잘못하면 다 유배 당하기 쉽고 거기서 싸우다가 뭐 되니까 없는데 점점 서울에서 정착되어가는 사족들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이 사족들은 그야말로 막강한 이제 우리 시대 용어로 하면 KS마크 군단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화사족들의 등장이라는 게 비로소 우리나라가 이 서울 집중을 이제 이거를 최초로 노무현이가 사실 도전한 거거든. 이걸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거는 뭐냐면 서울로 집중된 거를 그 붕괴시키는 게 최초. 그러니까 이게 영종족 때 경화사족의 이 논리를 갖다가 한번 뭉개버리자는 거거든. 그런데 이 경화사족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김정희 같은 그런 월성이 궁에서 자라난 이 쓸쓸한 소년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건데, 이 당대 경화사족들이라고 그럴 때 가장 센 것이 뭐냐, 우리가 풍웅달서라고 그러는 말이야 이게. 네? 풍웅달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당시 풍산 홍씨 가문하고 달성 서씨 가문이 막강한 세력을 이룬 것들 그 당시. 아. 워낙 천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집안들이야. 어. 왜, 그, 못 말리는, 그, 그러니까는, 시골에서는 당시 뭐, 서울 와서 그, 과거를 시험 봐가지고 장원급제를 하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근데 얘들은 뭐, 야, 너 가서 볼래? 내가 올해는 내가 안 나간다. 형 보고, 형이 먼저 보시오. 아, 동생 보고, 네가 올해는 봐라. 요 다음에 내가 가서 볼게. 그러고서, 뭐, 봤다 그러면 다 장원이야. 어. 그냥 독점하는 거지. 그런 패밀리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큰형만 해도, 우리는 경화사족은 아니었지만, 우리 큰형만 해도, 오 부자가 다 경기니까. 어. 아버지가 경기고, 내 아들이 다 경기예요. 어. 근데 얘들, 그, 과외 수업 한 번 안 했거든. 경기는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 오부자상 받은 게 있어요. 이렇게 팻말이 우리 집에. 어. 경기 역사에도 오부자 드문 모양이야. 어. 다섯.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렬림은, 그런 식인데, 사실은 뭐 꼭, 걔들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자라날 때 그 경기 콤플렉스 때문에, 내가 아주 생피를 본 놈이거든. 그래서 그 콤플렉스를 이제 마누라로 만회를 했지만, 걔들은 하나도 경기 나온 마누라 못 얻는데, 나는 이제, 경기 마누라 나온, 아니, 그게 구체적인, 구체적인 문제예요. 왜 그 당시에는. 근데 이 하여튼 이 소위 말해서 경기 이 주변으로, 근데 이 경화사족들의 풍달서에 비하면은 이 지금 저 북한강 남한강인가 남한강 그 양주 그 거기에 있는 이 정약용이라는 이 집안은 조금 변두리지, 변방이라도 이들과 교류는 하는 그런 대단한 천재 집안이었고. 그런데 자,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정조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인류 사상, 인류 역사 중에서 왕으로서 유식하기로 말하면은 마커스 오렐리우스 같은 사람은 정조의 발꼬락에 때도 안 옵니다. 아, 그만큼 서구 역사에서 어떠한 왕도 정조 같은 유식한 인물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없습니다. 아, 글쎄 뭐 유명한 그런 학자로서는 뭐 이 송나라의 휘종이라든가. 근데 사실 당태종 같은 사람도 상당히 유명하긴 하나, 당태종은 무식한 사람이고, 원래. 그래서 이제 군서치호를 만들고, 뭐, 정관정요로, 만들고 그랬지만은, 하여튼 정조는 어마어마한 학식의 소유자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조 시대 때, 그러니까
이때부터 축적된 인물군이 여기서 완전히 개화하고 이 경화사족 중심으로 엄청난 천재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박재관이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언저리에서 지금 이 논의되는 그 새로운 시대의 인물군이 어마어마하게 축적돼서 양산될 때에 마침 정조라는 임금이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 유식한 임금이. 근데 문제는 이 정조가 이 조선 왕조를 완전히 개혁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임금이 될 수가 있었던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뭐냐면 정조는 이 영조와의 관계에서 이 사도세자라는 아버지 문제로 어려서부터 이 11살 때부터 그 아버지의 죽음을 그 비참한 죽음을 목도하면서 완전한 트라우마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성 소위 말해서 수원을 짓고 거기다가 신도시를 만든 것도 일종의 혁명적 보관인데, 그 이 서울을 이거를 뭔가 내가 서울 이 지겨운 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그 궁에서 살 마음이 없다. 그러고서 자기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새로운 이 역사의 꿈을 펼쳐보겠다는데 결국 등에 종기가 나가지고 죽잖아요.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영조를 보면은, 이, 영조는 이 사람은, 이 자신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그 무술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그 아주 단단하단 말이야. 단단해, 인간이. 그런데 정조는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너무도 그 당파에서 실제로 죽음의 위기가 엄청 많았거든. 이 암살을 하려고 그랬고 뭐 하니까 밤만 되면은 자기를 죽이려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거든. 이 사람 그 쓴 거 보면은 실제로 그 막 대화장을 뚫고 막 활을 쏴야 되고 이런 뭐 위기를 몇 번이나 거쳤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항상 불안, 자기가 임금이 될 때까지 불안불안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편이 자기로서는 독서에 열중하는 거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책을 봐도 그냥 진짜 열중해서 보는 거죠. 진짜 열중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식이 그냥 날로 날로 늘어가고 엄청난 암기력의 소유자이고. 근데 이제 정조의 유식함이 결국은 비극인 거지, 비극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 초계 문신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엄청난 인물군들이 이 초계 문신으로, 길러지는데, 이 초계 문신이라는 건 다 과거의 대과에 다 급제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게 초계 문신이었거든. 니들 과거로부터 과거만 급제했다고 그래서 바로 니들 그냥 이거 암행어사로 나가면서 저기 하고 니들 뭘 아냐. 공부를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지. 그거 가지고 겨우 과거 시험 봤다는 거 가지고 니들 그러고서 가리키는데 결국 그게 그야말로 진짜 당태종의 정관정요와 같은 위진과 같은 인물을 기르는 거였다면 우리나라 조선조가 정말 변했죠. 그런데 그 비극이 여기부터 이 정도전의 이 개혁부터 소위 말해서 여기까지 퇴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정조까지 오는 게 뭐냐면 여태는 이 영조가 탕평을 했다면 여기 노론을 키웠다고 해요. 노론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극주자 골수 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아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조가 뭐냐면 그 방대한 박식한 지식이 전부가 뭐냐면 주자 예찬입니다. 주자학적인 틀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정조하고 대적할 놈이 없어.
거기 와서 초계문신으로 와서 뭐 시경의 어느 구절에 딱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하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조금 잘못하거나 잘못 대답하면 회초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회초리를 쳤다는 거. 이건 주눅이 드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정조 시대에 그 정조가 이 초계문신들 같은 이런 탁월한 학자들을 가지고 진짜 이들이 자기를 발현할 수 있는, 왜냐면 이때는 이미 박재관이나 박지원이나 모든 사람들의 벌써 저기에서 뭐냐면 이 북학, 이 주작을 벗어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인데, 정조는 뭐 문장이나 이런 것도 뭐 문체반정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주작적, 그 주자적인 그런 문체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시대가 벌써 뭐냐면은 김홍도 같은 사람만 해도 그림을 서민들의 풍속을 그리고 있을 때, 지금 추사 같은 사람들은 고고한 난을 그리고, 이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윤복 같은 사람만 해도 그 뭐 섹스하는 장면이고 추나를 그리면서 발랄한 인간을 표현하고자 할 때, 정조는 문체반정을 외치고 주작으로 돌아가자. 이런 저기니까 이 다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피질 못했어요. 이 정조의 정신적 억압 속에서. 자, 이게 이제 정조 시대의 큰 비극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그나마 정조는 하여튼 말할 수 없이 위대한 임금이었던 건 틀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조가 이제 불행하게도 내가 보기에는 정조의 죽음은 딱 간단합니다. 임금들이 워낙 제사를 많이 지내야 되거든. 그럼 제사 앞에는 반드시 고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임금들은 운동도 안 하면서 그 고기를 많이 처먹으니까 옛날에 종기가 많이 생긴다고. 이게. 그런데 종기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조선조 왕들이 대부분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해요. 세조부터 세조 뭐 쭉 말하면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거든. 이 피부병이라는 게 육식을 해서 안 될 사람들이 태양인 계열이 아마 많았던 모양이라. 그런데 육식을 그냥 해대고 이러면서 피부병이 심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도 뭐 월정사 갔다가 뭐 낫다고 그랬는데 낫긴 뭐가 낫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약을 안 먹고 고름이나 짜고 이러면 되는데, 이 왕들의 문제가 의원이 있으니까 반드시 약을 갖다 대령하는 거라. 그리고 또 약을 안 먹으면 또 난리야 주변에서. 상감마마 잡수해야 된다. 근데 그 약을 일체 안 먹은 게 영조 하나라잖아.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산 거야, 영조는. 영조가 약을 안 먹는다는 거야. 난 필요 없다. 그리고 고기도 안 먹어, 자기는. 난 이거 식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영조가 이렇게 장수한 거예요. 근데 정조는 그걸 못 배운 거지. 그야말로 궁중 생활에 그냥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요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조가. 정조가 영조처럼만 살아줬으면 근세는 그래도 달라졌어요. 그 정조가 죽으면서 가장 먼저 피를 보는 사람이 바로 다산 아니에요. 이 정씨, 이 북한강의 정씨 패밀리들이 이제 처음 당하기 시작하는데, 왜냐면 이게 뭐냐면 김승훈이라든가, 이승훈이라든가, 이게 다 그 집안 사람들 아니에요. 황사영이라든가, 뭐, 그래서 정약종은 죽고, 그렇죠? 정약종은 큰형은 정약현,
이 다 대단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이건 뭐냐면 자기들 사실은 뭐냐면 남인들이 그 당시 그 억압받다가 그냥 세미를 한 거거든. 우리가 이거, 이 천주시리 같은 거 갖다 놓고, 저 어디 지금 저 곤지아민이 뭐 그런 데서 앉아가지고 세미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서양에 지금 상당히 이렇게 청나라의 문물에 지금 새로운 흐름이 뭔가 이상한 그 신학문이 생긴 것 같은데 우리 좀 공부 좀 해보자. 그러면서 물론 신앙으로도 그러니까 워낙 억압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거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를 상당히 하여튼 순수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했으면 그만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국가적 에너지를 쓸 수 정조만 해도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그만한 아량은 또 있었어 정조가. 그러니까 그 견식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탄압을 안 했는데 이제 정조가 죽고 나니까 아직도 이제 시파 벽파 문제도 남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세도 정치로 들어가니까 순조의 이제 그 뭐 대리청정을 하던 누구죠? 정순왕후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피를 보는 게 다산 형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약 전 다산의 형님은 정약 전에는 이제 흑산도로 유배를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야말로 이 파란만장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원래 우리가 귀양 간다고 그러는 말이 말이야. 이게 우리 조선조에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아는데, 원래는 이게 뭐 그 조선, 고려 시대만 해도 이게 뭐 이 귀향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유래된 말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원래 뭐냐면, 그 서울에 있다가, 너 네 고향에 가서 있고 절대 이제 오지 마라.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인간적인 형벌이죠. 인간적인 형벌인데, 사실은, 뭐 그것도 대단한 형벌이죠. 예를 들면 나보고 서울 절대 오지 말고 너 저 천안 흑성산 밑에서 딱 평생을 있어라 그러면 이거 뭐 그래도 지금은 매스컴이 있으니까, 그때는 매스컴이 없으니까. 근데 뭐 이런 게 그 뭐,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배라는 거 그리고 이게 적이라는 말도 쓰고 그렇잖아요. 적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이게 적, 찬, 이건 오그려 집어넣는다는 거. 방, 그 다음에 천. 그 다음에 사. 이게 다 등급이 다릅니다. 이게 저 이제 귀향의 여러 가지 성격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천사라는 게 있고 천사라는 제도가 있고 천사가 있고 조선에서 이제 가장 많이 시행한 게 천사. 그 다음에 부처, 그 다음에 안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천사라는 것은 고향에서부터 천리 밖으로 강제 이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거는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옛날에 자기 고향에서 못 자고 거기서 천리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여튼 고향에서 내쫓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터전에서부터 격리시키는 거고 부처는 중도 부처랍니다. 중도 부처라는 말을 쓴다는데 이거는 길 가든 중도에서
적당한 곳에다가 얘를 지내게 하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마일드한 거예요. 마일드한 거. 중도 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경국대전에 의하면은 안치가 본향 안치가 있고 본향 안치. 본향 안치는 이거는 자기 시골에 가서 사는 거니까 이건 참 좋은 거죠. 본향 안치가 가장 가벼운 거고 죄질이 가벼운 사람인데 그 다음에 사장 안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별장에서 지내게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좋지 이것도.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자원처 안치도 있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안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은 안치가 있어요. 죽은 안치. 그러면 이거를 정해서 시골의 주군을 정해서 거기다가 주군 안치를 시키는 데는 이거는 그 주군 내에서는 활동이 가능해요. 주군 안치를. 그러니까 다산이 당한 게 주군 안치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 군데로 집을 옮기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강진시내에 있다가도 만덕사에도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저 다산 강진 초단도 가고 또 자기 그 외가인 그 윤씨고택도 마음대로 가서 책 빌려올 수 있고 이게 죽은 안치예요. 죽은 안치. 그 다음에가 절도 안치죠. 절도. 격절된 섬에다가 안치하는 거. 이거는 하여튼 섬 밖은 못 나오는 거니까. 그 중에서 제일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게 제주도 안치입니다. 절도 안치 중에서. 제주도는 당시에 뭐냐면은, 배를 타고 거기 가야 되는데, 그 풍랑으로 빠져 죽을 그 위험성이 많았고, 그리고 배가 이렇게, 뭐야, 흘러가지고 중국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절도 안치라고 그러면은 제일 공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주도 중에서도 나중에 얘기는 추사가 된 거는 옛날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제주시 여 우에 목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거든요. 대정이라는 데가 대정 이게 최극악, 최극악 한 건데 그 극악한 것 중에서도 절도 안치에다가 제일 극악한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위리 안치라는 거거든요. 위리 안치라는 건데 위리 안치라는 건데 이 위리는 탱자나무 같은 그런 가시나무를 울타리로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는데 이게 이 가시나무가 굉장히 높게 쳐져 가지고 그게 좁은 데다가 이렇게 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빛이 안 든다는 거야. 어두컴컴할 정도로 위리안치라는 게 원래 그런 데다가 이 위리안치는 한 집에 조그만 초가집 이렇게 있고 여기에 담을 이렇게 쭉 이렇게 위리를 한 거지. 그러고 나서 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죄인은. 그래서 밖에서 음식만 집어넣어 주고 문도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뭘로 이렇게 하고 그랬다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 시대가 오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는 이 당쟁 시대가 끝나고 소위 말해서 세도 정치로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도 정치라는 게 그 순조가 아직 어려가지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시기에는 경주 김씨들이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아, 경주 김씨들이 주도하다가 순조가 직접 정사를 돌보면서 이제 김조순이 잡게 되고 그러면서 안동 김씨가 이제 잡게 되죠. 장악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러고 이제 뭐 풍양조신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 세도 정치라는 거는 그 한 패밀리가 그냥 왕 그러니까 왕이 어리다는 게 이제 되게 문제고 왕이 정조 이후로 뭐냐 왕이 어리고 다 뭐 왕이 어리숙해 시골에서 철종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촌부를 데려다가 왕으로 만들고 이랬으니까 이제 세도 정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주변의 한 패밀리가 그 왕의 권한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극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재벌이 뭐 완전히 장악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한다 비슷한 그 세도 정치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삼성 세도 정치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도 정치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가지시면 되죠. 근데 그 사람들 눈에 잘못 보이면은 뭐 끝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법 질서가 있든 다 그 조작 가능하니까. 그리고 사법계에서 그 패밀리는 건드릴 생각도 안 하는 거고. 그런 거나 비슷한 세도 정치가 오는 거지. 근데 이제 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선 정약용이 장기에서 그냥 끝났다면 빨리 서울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황사형 그 백서 사건이 생기면서 강진으로 강진이라는 데로 온단 말이죠. 강진에 그 강진의 읍내에 주막집 옆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귀양살이로 오면은 기존에 새롭게 뭐 이렇게 독립가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급관리집의 한 구성을 구탱이를 방을 빌려서 있대든가 되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약용이는 또 주막집에 한 뒷편에 집을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시내에서 살았거든. 이 사람은 죽은 안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돌아다닐 수 있으나 아무래도 좀 눈치도 배고 그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면은 지방의 관아에서 그렇게 마구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대개 또 항상 왔다가 돌아가서 정권을 또 잡으니까 고관에 그러니까 시골 그 관아에서 그렇게 그 가혹하게 다루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신유사옥으로 1801년 11월에 그러니까 1800년에 정조가 죽고 순조로 바뀌면서 이제 이게 1800년이라는 이것이 그래서 당국의 지성인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위기 크라이시스에 합니다. 이 시기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피를 보기 시작하는데 초이라는 사람은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아까 얘기가 이상하게 띄었는데 초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흥성 장씨라고 그래요. 장씨. 이 장가예요. 장가인데 다섯 살 때 그러니까 다섯 살 때가 1790년이에요. 다섯 살 때 지 동네 앞에 물가에서 그러니까 꼭 그 저 신청이 아버지처럼 물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죽으려는 걸 갖다가 어느 스님이 구해줬어. 구해줬는데 이 스님이 운흥사라는 절의 벽봉이라는 스님이에요. 벽봉. 푸른 봉우리. 벽봉 민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벽봉 스님이 사실은 그 다섯 살 때 물에 빠진 애를 건져준 스님이 벽봉 스님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설화를 볼 때는 벽봉 스님이 구해줬다. 그래서 나중에 15살 때 이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15살 때 라주 다도면이거든요. 다도면 용덕산에 있는 운흥사로 출가를 합니다. 이게 1800년이죠. 15살 때 출가를 하고 이제 다사는 유배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가.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19살 때 이 15살 때 소위 말해서 이 나주 다도면에 있는 이 절로 들어갔지만은 그 주변의 산천을 상당히 헤매기를 좋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진짜 그 불가사의한 것은 그 학식을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도 이 독학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한 그래도 그 지역에 뭐가 깔려 있었겠지.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엄청난 학식을 소유한 게 사실이고 19살 때 이 사람이 그 사실은 우리나라의 영암의 월출산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지만 이 영암스럽기로 말하면 월출산이 금강산에 못지 않습니다. 이 금강산의 그 정기를 한번 다시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이 남도의 이 월출산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살 때 월출산을 혼자 올라갔다가 거기서 남해 바다가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남해 그 바닷속에서 달이,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물에 잠겼겠지. 그 달이 떠오르는 걸 보고 득도를 했다고 해요. 19살 때. 그러니까는 나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내가 그 월출산 도갑사에서 머물면서 내가 그걸 실제로 경험해 봤거든. 그 월출산 꼭대기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달밤에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은 장관입니다. 거기 그 독특한 기암이 많고 거기서 느끼는 이 기운이 월출산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 양반은 무슨 그 어느 스님한테 뭘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때 득도를 했다고 그러거든. 대단한 경지를 이때 벌써 19살 때 올라간 게 분명해요. 분명한데 지금 이 얘기가 좀 더 진행되면 곤란해. 여기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양반이 1807년이 이 사람이 22살 때 1807년에 삼장법사인 그 완호 스님이라고 호랭이를 가지고 논다. 완호 스님 아마 그 지역에 호랭이도 출몰을 했겠죠. 근데 호랭이를 타고 논다 이래서 완호 스님이라고 그랬는데 법력이 굉장하신 분인데 이 스님 밑으로 그러니까 이 시골 뭐 이런 운흥산이 이런 데는 작은 말사니까 여기 있다가 이 사람이 득도를 하고 나서 도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완호 스님 밑에 와서 구족계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위 말해서 대둔사의 승려가 되는 거죠. 이때 그 이초이라고 이때 뭐냐면은 나무 열매를 입고 풀 옷을 입고 나무 열매를 먹고 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그 사략이라는 책에 나온다는데 이런 마 돼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하여튼 풀로 가릴 정도로 살아라. 아, 풀로 옷을 해입을 정도로 살아라 해서 초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아, 초이라는 법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초이가 되는데 사실은 이 밑에 그 호이라는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꽃 이빨에서 하의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이, 하의 다음에 초이를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삼의가 이 제자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고 나서는 26살 때 거기 그 엄청난 화제가 났어요. 그래서 거의 그 대둔사가 전소를 합니다. 그때 천불전을 짓는데 벌써 이 초기선사가 단청이랑 상냥문을 다 쓰고 단청을 하고 그림들을 다 그렸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엄청난 그 능력에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얘기는 여기가 아니라 바로 이 초이의 스승이 되는 또 하나의 위대한 스님이 그 스님이 거기서 멀지 않은 강진 그 위에 만덕사라는 데 계셨다는 거죠. 여기서 만덕사에 있는 스님과 다산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너무 지금 초이 얘기하다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면 이런 얘기를 배경을 알고 들으셔야 되니까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